1948년 7월 17일, 오늘이죠. 68년 전에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는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국회 속기록이라는 국가공식 문서를 보게 되면 이른바 이제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제헌국회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광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를 떠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제안하고는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윤영 의원이란 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198명 의원 전원이 자리에서 기립했고 이 의원님이 이러한 기도를 쭉 하시다가 마무리에 이렇게 합니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 우리는 잘 안 와닿겠지만 그 당시에 나라 일본에 의하여 나라를 다 빼앗긴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이 민족이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이 항목에 아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작이 또 빼앗겼던 나라의 되찾음이 기도로 되었다는 사실. 저는 이 제헌절날 이 감격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반추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았죠.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오산학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남강 이송은 선생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세운 기독교 민족학교였습니다. 본래 이송은 선생은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었는데 1905년도에 이른바 을사늑약으로 나여 나라의 외교권을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빼앗기자 그분은 날마다 시리와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러한 연설을 듣습니다. 교육으로 백성을 일깨우지 않으면 독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말에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우선 상투를 자르고요. 또 술, 담배를 끊고 그리고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제를 털어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오산학교는 첫 출발 7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 자그마한 공간에서 시작이 되었죠. 훗날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송 선생이 독립운동에 의하여서 이제 투옥이 되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으로 9년간가량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 또 한경진 목사님, 함석헌 선생, 또 김소월 시인, 이중섭 화가 이러한 기라성과 같은 민족의 리더들이 바로 저 학교에서 배출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당시에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미래마저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하여 나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오늘 학교를 또 다음 세대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빼앗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마음속에 자신의 미래마저도 더 이상 없다라고 단정하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말, 이생망. 이생은 망했으니까 그냥 끝내버리자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좋지 못한 생각을 품습니까? 부모들은 어떠합니까? 갈수록 이 부가 대물림되는 현상들, 또 이 입시 이 만몬의 우상이 다스린 이 세계 속에서 이른바 부모님들의 그러한 부, 부모님들의 정보력, 사회적 위치가 아이들의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객관적 통계들이 안타깝게 발표가 되고 있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교육하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만약에요, 우리의 인생이 컴퓨터라면, 이른바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리셋 버튼을 누르죠. 그냥 껐다 키면 대부분의 기기들은 원래 상태들을 회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좌절과 실의를 겪게 되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죠.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러한 말이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 인생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누릴지가 결정되죠. 우리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할 수 없기에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또다시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다시 시작, 인생의 리셋 넘어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하나 계시하여 주십니다. 같이 기쁘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그저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창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미래가 없다라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이 새 창조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놀라운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창조를 말하였으니 옛 창조를 말해야겠지요. 이 말씀은 옛 창조인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땅이 혼돈, 그러니까 카오스, 무질서였고 공허, 텅 비어 있었고 흑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질서, 비어있음, 어두움.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3절에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자 빛이 창조함을 입었고 어두움 속에서 빛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모두 11번가량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수록 아름다운 별들이, 아름다운 은하계가,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동물들의 종류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 감탄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거역과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혼돈과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온갖 끔찍한 죄악으로 인류의 역사를 채워왔습니다. 수많은 전쟁, 수많은 재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기쁨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빛을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시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 혼돈스럽고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새 창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새 창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얼굴.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은 과연 어떠한 얼굴이었을까요? 어떠한 얼굴? 뭐 보통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보통 이제 그 금발에 핸섬한 얼굴로 보통 나오죠. 그죠? 또 우리 화가 같은 경우 또 갓 쓴 예수님의 얼굴. 보통 잘생기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뭐 유명한 탤런트 뭐 송, 중, 모 형제 뭐 그런 정도일까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더라. 아, 볼품없는 얼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 모양이냐 부끄럽다 뭐 그런 부모는 안 계시겠지만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얼굴 예수님. 더구나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으로 학대를 받으실 때 그의 머리에 피가 철철 흘렀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쩌나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던 그 얼굴. 그 얼굴을 향하여 이사야서 52장 14절 이렇게 미리 예 말하죠.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자, 이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랍니다. 볼품이 없고 모든 사람의 얼굴들보다 상하고 깨어진 절규 가득한 얼굴. 근데 바로 그 얼굴이 새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상한 깨어진 얼굴 때문에 죄악의 혼돈이 속죄의 질서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 사망의 어두움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가득히 드러났다는 뜻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죄악의 혼돈에서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우리 마음의 온갖 죄악의 오염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위대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과학을 절대적 종교마냥 신봉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제 마음에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주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느끼지 못했고 악한 것을 보아도 제 양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마비되어 있었고 감정과 모든 감수성은 다 망가져버린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처음 본 분들은 목사님 첫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라는 그런 칭찬들을 받는데 원래 제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제 얼굴을 향하여 저희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말 경철아 넌 왜 이렇게 얼굴이 우둥크려져 있냐 이놈아 인상 좀 펴라.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에 제 마음을 보면 너무 절망을 했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못 느끼는 것 같았고 내 양심은 나위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러다 오늘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버림받았는데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의 황홀한 빛이 임하는 것을 아직도 제 마음속엔 변화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서경철 예수님 때문에 사람 됐다고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전 예수님 때문에 인간 됐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인간 됐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게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요.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으실 때요. 그리고 내 인생 너무 후회스러울 때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얼굴을 바라보라고요? 볼품없는 얼굴, 깨어진 얼굴, 상한 얼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하나님의 영광, 그 새 창조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추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요 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질그릇이라고 여길 때에 또 내가 질그릇됨을 자랑할 때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먼저 조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지난번 영상을 통하여 보았지만 무려 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셨죠. 5번 그렇게 구속되셨고 끔찍한 고문들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고통어린 현장은 이제 신앙의 양심으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자 일본 경찰이 이제 노모와 또 우리 사모님을 모셔와서 목사님 앞에서 여성들에게는 가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가할 때 가장 크게 고통하셨을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막내 아들 주강조 장로님 그분은 소천하셨지만 한동안 이 정말 큰 충격으로 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되거나 이러한 목사님들, 이런 순교자들 보면 대단한 양반들이다. 의지력 대단하고 원래 투사 같겠지, 원래 강철 같겠지라고 여기죠. 그러나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이 목사님과 또 그분의 막내 아들 주강조 장로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보게 되면요. 우리 목사님은 결코 투사가 아니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기억한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네 번째로 구속되던 날 아침에 일본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목사님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갑시다. 하하하. 라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아버님은 집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며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사모님도 목사님 부어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이게 목사님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이 책에서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범인에 불과했다고요. 이게 바로 질그릇된 인생입니다. 그분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다고요. 결국 이런 순교자들도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었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볼품없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겼냐면 질그릇. 질그릇은 이제 은유죠. 무엇을 은유했냐면 우리들을 나타낸 말이에요. 인간은 질그릇이란 이야기. 볼품없고 값어치 없고 깨지기 쉬운 나약한 인간. 이 보배를 나약한 질그릇에 담아서 그러니 질그릇이 얼마나 좌절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능력의 심이 큰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질그릇 자신도 또 그 질그릇 주변의 인간들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정작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고 자신이 얼마나 약점이 많은 자인지를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가득히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시편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나약한 민낯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6편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 너무나도 위대한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성군 다윗 그의 자신의 질그릇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6절에도 보면 내가 탄식합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이 많고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질그릇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다윗의 그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찬양의 샘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설교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일기를 쓰는데 제 일기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질그릇이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제가 질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교만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질그릇이니 제 질그릇에 채워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질그릇 채워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 스스로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난 질그릇입니다라고 주 앞에 두 팔 벌려 그냥 주 앞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린아이같이 자유가 생기면서 마무리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볼품없는 질그릇됨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교회 건물을 자랑한다든지 혹은 셀 수 없는 성도의 수를 자랑하진 않았습니까?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몇 교회가 이 서울에만 있다라고 자랑하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권력이 불이하게 돌아갈 때에도 그 불이함을 꾸짖기보다는 권력과 교통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품없고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자랑하지 않자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떠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우리 선배들처럼 민족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자랑해야 될까?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자각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질그릇됨을 자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볼품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그래서 이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압박을 받고 당황하고 핍박을 받고 낮아진 것 감추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을 사도란 작자가 왜 고통받느냐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 난 이처럼 고난맞은 나약한 질그릇이야. 그런데 내가 질그릇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제한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은혜를 누가 체험합니까? 질그릇이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새 창조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결코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얼굴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 앞에, 주님, 저 질그릇이에요. 제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제 인생에 오셔서 당신을 담아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창조의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영 오두막 공동체 대표의 책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30여 년 넘게 출소자들을 위한 그룹 홈 사역을 하시는, 지금 이제 장애인들 또 오갈 데 없는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스토리가 참 놀라운데요. 1983년도에 이제 개업 예배, 이분이 이제 출판업을 하려고 출판업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개업 예배를 준비하는데,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5장 47절의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라는 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좀 남보다 더하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나의 형제는 누굴까?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이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재소자들이었어요. 재소자들. 이분이 왜 재소자인지 배경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 10대 시절부터 노엘 합창단 소속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노엘 찬양대가 자랑스럽게 있지만, 예, 그 당시에 전국의 고등학교들 대표들을 모아서 노엘 합창단을 만들어 뭐 메시아도 연주 공연도 하고, 근데 이 합창단에 소속돼서 이 본인이 교도소에 가서 순회 공연을 했었답니다. 어린 시절의 이 기억이 떠올라서 재소자들을 위한 최초의 잡지를 만듭니다. 1984년 9월 달에 전국 교도소에 이제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생전 처음 보는 양반이 자기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똑똑똑, 여기 에바다 선교회 사무실이세요? 아니요, 여긴 에바다 선교회는 없고 에바다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그냥 출판사인데요. 제가 당신이 보내준 잡지 읽고 감옥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출소자들이 하나둘씩 여기를 찾아왔고, 출소자들이 이 사회에서 다시 적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감옥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는 이분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들과 같이 살면서 한 몸이 되어야겠다. 함께 산다면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출소자들을 돕는 그룹 홈 사역을 시작합니다. 현재 이 공동체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머물며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묻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분의 고백,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사회에서 볼품없다라고 버림을 경험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예수님이 담기는 그 감격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없던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도록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을 못 돌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은 나보다 잘난 자들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고요, 나보다 못났다고 여기는 자들은 사정없이 박해하죠. 그러나 이 이재영 대표처럼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다른 이웃을 보더라도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질그릇처럼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담길 예수님의 보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들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뿐이지. 아마 우리 사회 속에서 고난을 받는 자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이 있다면 가장 부모가 없는 고아들일 것입니다. 아가는 태어나면서 온 힘을 다해 엄마, 아빠를 찾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아빠, 엄마를 찾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아빠가 없는 아기들, 자신을 안아줄 엄마가 없는 아기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새 아이의 아빠로서 제가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부를 때에 그 응답할 아빠, 엄마가 없었을 때에 그 아가의 심경이 어떨까 상상하다가 제 마음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더 상상했다간 제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소외된 이웃의 첫 번째 목록을 언제나 고아부터 시작하는 것 아십니까? 고아, 과부, 또 이방의 나그네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 또 레위인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항상 생각하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호칭을 가리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출발도 되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한 보육원에 전화를 해서 보육원에 뭐 필요한 것 있습니까? 뭐 좀 갖다 드릴까로 했을 때 그 보육원에서 했던 말은 저희 뭐 필요한 건 없고요. 지금 갑자기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도 12명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 돌볼 인력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그냥 이 한마디 했을 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청년들 포함해서 성도들이 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혼도 맺고 하나둘씩 이제 돌잔치 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나이 어린 아이도 마지막 돌잔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현재 12명의 영아들 가운데에 한 명의 영아가 친엄마의 품에 안겼고요. 11명이 되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 명의 아이가 입양이 되었어요. 1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원장님은 저희 섬기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전해오셨어요. 홍성교회가 이 아이들 좀 입양해달라고요. 홍성교회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다음 고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을 소망 가운데에 고백하실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일제시대 우리의 선배들이 모든 걸 빼앗겼어도, 민족이 혼돈스럽고 열방이 고통하는 중에서도 이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질그릇됨을 자각하고 자신의 질그릇됨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민족의 한복판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는 것. 이 찬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아니고 사는 내 죄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으로 내 인생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너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고백해 주세요. 주님, 제가 질그릇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내 교만을 회개합니다라고. 그리고 주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시간 고백할 때 내 교만 다 내려놓으시고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혹시 좌절과 실망 속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새 창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속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헝클어진 가정,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 우리의 자녀의 관계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질그릇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볼품없고 나약하고 내 스스로 인생을 채워갈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뭔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 채우려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도 내 인생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나이다. 내 이 세상의 썩어질 가치로 또한 우상으로도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여기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나이다. 내가 질그릇이요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상한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그 영광의 빛 아버지 우리 마음에 비추시사 아버지의 무질서가 질서로 아버지의 비어있음이 채워짐으로 어둠의 빛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영광 그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의 이 사회와 이 사회의 민족 속에 한국교회 가운데 한반도 속에 더 방글라데시 교회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열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가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날 충족되어지는 그날 아름답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름다운 영광이 이 땅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은 믿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좌절과 실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 아버지 모든 앞에 두려움이 떠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되어도 아버지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버지 멸망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좌절과 시리에 빠진 영혼들 주께서 이 시간 새 창조의 빛을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좌절과 시리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는 질그릇이오니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채워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여이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 앞에 엎드려져 주의 그 상한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의 영광이 날마다 비추어지게 하여 주셨어. 우리가 마침내 주의 형상으로 새 창조함을 입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도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 가정 안에도 새 창조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는 눈물이나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